브라질 선수이자 현재 EPL 순위 1위 아스날과 2위 맨시티에 사용할 수 있는 선수 가브리엘 제주스. COC 시즌 이후 드디어 약발 4시즌이 출시했다고. 23 노미니 제주스 응카. 약발 4의 가장 좋은 제주스 시즌이며 빠른 속도와 높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괜찮은 드볼민벨도 보여주는 제주스. 하지만 백구라는 중거리 슛 스탯을 보여주는데 23 노미니 제주스 응카는 약발이 좋아졌을까? 베르캄프가 침투하는 제주스한테 스루. 이어 파포골라 찰 수 있겠지? 천천히 패스를 돌리다 그레그네 제또리. 왼발 중거리는 생각보다 잘 들어가더라. 하지만 제주스의 약발은 박스 안에선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더라. 박스 안에서 디디 마무리도 하고 싶었지만 넣기 상당히 빡세더라. 몸싸움 같은 경우는 상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상 녹화하고 다시 보니 상당히 많이 밀리더라. 그래도 침투 플레이는 상대 수비에 차두리가 없다면 가능하겠지? 마무리는 깔끔해요. 크로스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신상 사카가 퍼터를 쓰고 빠르게 달려가 역흠 병 앞에도 아니면 넣어주더라. 제주스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 침투 플레이가 매력적인 선수였어요. 중거리는 스탯이 낮은 것 치고 생각보다 잘 들어갔고 약발은 많이 좋아진 것 같지만 박스 안에서 슈발 이걸 못 넣어 라는 장면도 많았어요. 브라질 맨시티에는 사용 안 할 것 같지만 현역 아스날엔 써줄만 한 선수인 것 같아요.